자, 목소리가 아직 적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겠어요? 네. 알아만 들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를 먼저 배우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자, 이게 1장은 지적을 배우거든. 요 지적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토지의 표시. 지적은 조금 있다가 용어정의를 하겠지만 네 개의 용어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개의 용어. 그 중에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그럼 이제 지적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자, 1절, 2절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세 문제를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할 때. 이게 지적의 의의나 용어정의는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시험하고는. 단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은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거든. 그럴 때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지목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라면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이 지목은 매년 출제를 하고 경계는 3년에 두 번을 출제를 해요. 3년에 두 번을. 그럼 이제 여기 이거는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이 지번은 최근 5년 동안 출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낼 거리는 많은데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럼 이제 면적이 쪽으로 면적. 이것도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올해 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지적이 뭐냐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적이 뭐냐를 때 잡습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뜻, 이 낱말 자체를 갖고는 시험 문제를 출제라는 게 아니거든.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면 된다는 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제가 1년 동안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하거든. 그 1년 동안 필기해야 될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지적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자 보세요. 몰라도 됩니다. 지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자 글자를 해볼게요.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란 말이다? 지적입니다. 지적. 이 그림만 보면 되죠.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라르세요. 그 여기에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정의는 시험의 출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데 그 지적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걸 알고 가야 돼. 알고. 그래서 여기서 꼭 네 개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 첫 번째,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적 소관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본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고,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 아래에 읍면 동장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지적 소관청은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지적 소관청.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할 때 문장을 읽으면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주어 이라면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적은 항상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답이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럼 네 명 중에 한 명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을 때 자 보세요. 70%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보니까. 맞죠? 네. 그럼 나머지 30%를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는 이랍니다.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어를 물을 때, 주어를 물을 때 누구한테 하느냐 이랄 때는 항상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70%니까 70%는 암기할 필요 없지. 나머지 30%를 외우고 안 외운 건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번만 더 공부를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 있잖아요. 이게 특별자치시장이죠. 이것도 시장입니다. 내나. 오케이?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해시가 있지. 요게 산청군이 있지. 그럼 이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읽을 때 이거는 구가 있는 시고, 오케이? 이거는 구가 없는 시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구가 있는 시에서는 지력소관청은, 지력소관청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이에요. 그럼 김포시가 있죠. 그럼 김포시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무슨 구?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김포시는 구가 없죠? 그럼 김포시장이 지력소관청이에요. 그럼 안산시가 있거든. 그럼 안산시에 단원구가 있답다. 있다. 그럼 그건 구가 있는 시잖아요. 그럼 안산시장이 지력소관청이다. 단원구청장이 지력소관청이다. 단원구청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거 두 개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 이래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력소관청은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수업 시간에 이 말을 엄청 자주 쓰거든. 아, 지력소관청은 지력에 관한 사물을 보는 소속관청이고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게 나왔거든. 지적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적 공부 이래놓으면 이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적 공부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과도기에 있어요. 그 과도기에 있다는 말은 종이의 시대에서 컴퓨터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주문되는 등본 있죠. 종이로 되어 있어요? 전산화 되어 있어요? 전산화 되어 있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출력을 할 때는 종이로 출력을 하는 거지. 컴퓨터 속에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면사무소에 가면은 호적 등본을 떼야 안 떼요? 떼. 그러면 호적계 공무원이 이 호적 등본 있잖아요. 이 종이가 있지. 맞아요? 네. 한동 떼러 왔다 이러면 이걸 보고 종이에다가 뺏겨서 줘야 안 줘요? 줘. 이거는 종이로 돼 있다. 이 말. 근데 요즘에는 종이로 돼 있다. 컴퓨터 전산화 돼 있다. 전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더라 하더라도 이 글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을 때, 아, 지적 공부 이래면 그러면 이거는 종이를 묻는 것이고, 이런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러면 컴퓨터 전산화된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꼭 기억합니다. 두 개죠. 그럼 나중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 공부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 소관청에다가 한다 이 말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에게 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장부가 종이로 돼 있다면, 종이로 돼 있다면 제가 제주도에 땅 1,000평을 사, 그러면 사기 위해서는 대장과 도면 발급받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러면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제주시청까지 가서 대당도면을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 제주시청을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지적소관청 이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김포시에도 돼야 안 돼요? 돼. 동사무소에서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이다 이 말이에요. 물을 때 그래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을 잘 해둡니다. 용어가 잘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문은 읽어보세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자,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꼭 기억합니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세 개가 있다. 이 말.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이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책 안 봐도 돼요. 책을 나중에 볼 때는 3, 4월 달에 보면 됩니다. 지금은 눈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나중에 암기하고 이런 거는 막판에 가서 암기하면 됩니다. 막말로 할게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암기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지금 해봤자 그 10개월 동안 간다, 안 간다? 도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글자를 해볼게요. 만약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대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모든 토지는 도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고 이 토지에 지적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다. 19살이 되어야 된다. 19살. 그럼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우리나라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특수지역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리라 보세요. 자 글자를 잠깐 한번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다 좌표이다 좌표죠. 그럼 여기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도 토지가 있다 없다 있지. 여기 토지가 다 있지. 그럼 이 토지와 이 토 이게 경계 됐다 안 됐다 되지. 맞아요? 돼. 그럼 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점이고? 경계점이다 이 말 경계점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하나요? 자 이제 이해됩니다. 자 글자로 보세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좌표로 측량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토지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0%가 산이다 산아이다.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하지. 그럼 40% 남았죠. 그럼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잖아요. 농촌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30% 떨어집니다. 그럼 10% 남았어요. 그럼 이 도시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바둑판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분당 신도시가 있다, 일산 신도시가 있다, 평촌 신도시가 있다, 한강 신도시가 있다. 그런 지역은 바둑판처럼 나오지. 그런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러면 딱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사용을 안 하거든. 특수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라. 그럼 그 특수지역을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있다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없어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토지는 대량과 도민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경계청자별이라는 것은 특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 시행지역과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대상이 있거든. 대상의 종류는 또 네 개라, 네 개. 도민의 종류는 두 개라. 그러면 들 봅시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답다. 그게 종류예요, 종류. 그러면 대상의 종류는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여기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게 남자 아니면 여자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그럼 토지를 둘로 나눌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못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그럼 산은 어디에다가 등록한다? 임야. 평지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더 봅니다. 700123, 1234, 567이거든. 그러면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해야지. 그걸 뭘 봐야 되느냐? 외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한다, 남자 여자를 구별한다, 그건 아니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구별해야 돼.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 여기 있는 숫자 있잖아요. 요게 1, 2, 3, 4거든. 오케이? 그럼 요 1이라고 쓰면 남자. 3이라고 쓰면 뭐다? 남자. 2라고 쓰면 여자. 4라고 쓰면 여자.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1, 2지. 1, 2. 지금은 태어나는 애들은 3, 4입니다. 3, 4.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의 시대는 갔다 안 갔다? 갔다. 여러분들 시대는 갔어요. 요즘은 3, 4 시대입니다. 3, 4 시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1, 2, 3, 4 1에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홀수, 짝수 이렇게 불러요. 요 숫자에 홀수가 오면 남자, 이 숫자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들이 이렇게 있지. 그럼 토지들이 있다면 지분을 부여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지분을 부여하지. 할 때 자 글자 하나만 봅시다. 여기다가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분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 이거는 지분 앞에 아무 글자가 없지.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분 앞에 산자가 들어가면 임야대장, 안 들어가면 뭐다? 토지대장. 이해했어요? 자, 그럼 저 정리합니다. 모든 장부의 가장 기본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럼 대장을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칠판을 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할 때,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는 건 대장이에요,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뭐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두 번째.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안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안 배우는데 왜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소유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는 소유자를 등록 안 해요. 여기도 소유자 등록 안 해요.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게 단독 소유가 있고 무슨 소유가 있다? 공동 소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냥 우리 사모님들 이런 말 쓰죠. 사모님들끼리 모이면 이 아파트 누구 명의로 돼 있냐? 남편 명의로 돼 있느냐? 아내 명의로 돼 있느냐? 공동 명의로 돼 있느냐? 이야기해야 하네요. 하죠? 네. 그러면 공동 명의로 돼 있다 이라면 50대 50, 뭐 70대 30 지분이 있답다 있다. 그럼 내가 풀이합니다.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은 대장인데 대장이랄 때 다정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이거는 등장 안 합니다. 이건 등장 안 합니다. 무슨 소유일 때만 등장한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가 공유지연맹부와 대리권등록부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토지에 이거는 아파트 토지. 그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거든.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를 알려면 대장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근데 이 토지를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라. 그럼 10명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작. 공유지 연명부. 이 말이에요.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지권이라는 말이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일단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파트거든요. 항상 아파트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답다. 있죠.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분. 그 지분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자, 해독을 할 때 이 5000이라는 것은 땅에 아파트 토지의 면적이 얼마다? 5차. 그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했다? 했다? 아, 여기 5000은 땅의 면적이 5000이지. 그럼 이 77은 101호가 이 5000 중에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했다? 했다. 자, 그럼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등록부. 글자를 봅니다. 5000분의 77 이해했어요? 네. 이거를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르고,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를 시작,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시작,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리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은 대장이다, 대장 아니다? 대장. 자, 글자로 봅니다.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력도예요.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 그럼 이게 한 쌍이라. 그 말은 토지 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나는 겁니다. 항상 한 쌍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의 종류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이제 지적 공부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제가 대장은 문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토지 대장이 이 글자를 문자로 써놔놨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자, 하나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봅니다. 공유지 연명부도 이게 문자로 되어 있다. 이 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지분. 자, 그 다음에 아니 이거 그냥 보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대리권 등록부죠. 그럼 이 칸에다가 전부 다 숫자로서 쓰는 게 아니고 문자로서 쓴다. 문자로서.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도면이거든. 그림이다, 그림 아니다. 그림. 이거는 그림이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오죠?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건 그림이 아니고 글자를 쓴다, 글자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게 도면이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도면하고 이 도면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왠지 모르게 자유분방하다, 안 하다? 이는 시골 도면이래, 시골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느낌만 가고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시험에 내는 거는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왠지 모르게 바둑판처럼 나와야 하나요? 바둑판처럼 나오지.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답다.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다? 좌표라고 써놨다. 그 좌표라고 써놨다는 말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 돼 있듯이에요.
오케이. 네. 그림을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회전을 보거든. 이 경계점을 이 숫자를 쓰면 되면 숫자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느낌만 느끼고 가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표시거든. 자, 제가 그랬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뭐냐 이러면 이런 거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럼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이게 을의 땅, 이게 병의 땅, 이게 정의 땅, 이게 무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 땅 있죠. 자기 집 주소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 시작. 소재 시작. 지퍼 시작. 지모 시작. 면적. 그럼 이거는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이는 경계지. 경계. 그럼 이게 좌표는 안 나오지. 좌표는 이렇게 이게 좌표지. 좌표. 좌표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동이거든. 자, 보세요. 오늘 용어 네 개를 꼭 알아야 되거든. 첫 번째는 지적 소관청을 배웠고, 두 번째는 지적 공부를 배웠고, 세 번째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여기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그러면 정리합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답다. 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생신고했죠? 개명할 수 있답다. 그게 변하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지. 그게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이런 게 토지 이동의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그럼 여러분들 자, 잠깐만 볼게요. 새로 정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그냥 바다가 있어요. 육지가 있어요. 제일 밑에 여기에 등록 말소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거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 한번 볼게요. 바다는 토지 이단이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 맞아요? 네.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예요. 맞아요? 네.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답다. 있다. 서산 간척지 간척 사업을 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그럼 육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된 거라.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다. 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다 이 말이야. 등기로 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등합니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반대, 반대. 자, 보세요. 육지가 바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포대 해수욕장 104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그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라. 그 말은 육지는 토지니까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럼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등록을 없애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출생신고고 이거는 사망신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럼 이때는 이거 이 두 개 낱말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록을 전환이니까 등록을 바꿔주는 거지. 그럼 요거는 이제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맞죠? 네. 그럼 이제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는 산이거든.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학교 지을 수 있지. 그 말은 산이었을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인데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학교를 지었다면 평지가 된 거라.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 남할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분할은 한 필지 있죠? 나누는 게 뭐다? 분할. 그러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뭐다? 합병. 지목 변경이죠? 밭입니다. 밭. 지목은 뭐다? 전.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뀐다? 대. 그럼 이런 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자,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은 33회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고, 34회는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제목에서 세 문제를 출제했다, 이러면 그건 너무 많이 출제한 거예요. 우리가 1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축척 변경은,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봅니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이라. 다른 말로 할게요.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정확, 도면의 축척입니다. 축척은 우리말로 말하면 축소하는 비율이에요. 그 만약에 김포시에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김포시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죠. 줄여서 그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천분의 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실제 크기를 천분의 일로 축소시켜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분의 일을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 자, 천분의 일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할 때, 여러분들 크다라는 말은 잠깐만 하나만 이렇게 원시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졌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지? 잠깐만 원시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지? 그럼 이게 2분의 1이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4분의 1이지? 맞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크다, 4분의 1이 크다, 2분의 1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에는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 비싸니까 도면의 축척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는 걸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를 할 때,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을 붉힐 리가 없어요.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청량을 했어. 오전 오후의 청량의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쟀거든. 아침 6시에 키 쟀어요. 저녁 6시에 키를 쟀어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키가 똑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푸시업 있죠. 팔굽혀펴기. 30개만 딱 하고 일어서서 키를 딱 재면 2cm가 커져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 10분 지나면 또 2cm가 줄어들어요. 푸시업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럼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난리 나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효리사의 승인을 받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엄청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만 문제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는 없어요. 1번의 지목, 2번의 면적, 3번의 경계, 4번의 좌표 이렇게 나왔어요. 5번의 주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1, 2, 3, 4 옵니다. 답은 몇 번? 문제는 없어요. 답은 몇 번? 야단 안 칠 테니까 괜찮아요. 몇 번? 답은 5번이지. 자, 왜 5번이냐 할 때, 자, 이거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 표시해 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아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표시 이단이다. 이다. 그럼 주소는 토지에 표시 이단이다. 그럼 주소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동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소가 달라지는 건 토지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지이동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라면 오덱스다 X.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다. 토지동 이단이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게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뒷걸 배우기 위한 용어가 되어서야 돼. 그래서 지금 용어 네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적 소관청은 시장군수 그 정장, 지적 공부는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이동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딱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인구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있거든. 그럼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된다, 낸다? 해. 그럼 등록을 해야 다른 말로 대장과 도면에 등록을 해야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 국가는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보고 부과하느냐?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대장을 보고. 맞죠? 네. 그러면 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럼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누가 등록하는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누가 등록한다? 국장. 맞죠? 네. 그러면 등록을 했다는 말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됐죠? 그럼 변했다면, 이제 답입니다.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지.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잡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시작. 직권. 이 용어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지적 소관청이 있거든. 소유자가 있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소유자는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은 법률 용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개인입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이거는 개인이다, 관공서다? 그러면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뭔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요청. 그걸 법률 용어로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그 용어입니다.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신청. 이렇게 부른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권. 이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 되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변했죠?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 고치는 거 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고쳐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구청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그게 바로 직권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항상 신청 안 하면 몰란다. 직권.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등기는 신청, 직권, 촉탁, 명령 이렇게 나와. 그럼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이죠. 등기는 신청, 직권, 촉탁, 명령 이렇게 네 개지. 그러니까 등기가 범위가 넓고 등기가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양이 많거든. 지적은 양이 적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신청이라면 이런 상식으로 보세요. 모든 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밭입니다. 밭. 그럼 지목이 전이지. 전이죠. 그럼 이게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러 구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준공 허가를 받으러 구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안 해. 그럼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건 상식이래.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자가 들어갔죠. 딱 정리할 때 이름만 하세요.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등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한강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천필지를 국가가 수용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천필지니까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천명이지. 소유자가 몇 명? 천명. 그럼 천명이 김포시청에 토지등을 신청해러 왔다. 그럼 김포시청 박터진다 안 터진다? 박터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 그러면 김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명이 와서 신청하는 게 편리하다. 천 명이 와서 신청하는 게 편리하다. 그 한 명으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사업시행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토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Otherwise, or. 이제 시험은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라. 자, 오덱스다. 문맥은 맞아 보이지. 사업시행자가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문맥은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소유자는 못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천 명이 오는 게 편리하다. 한 명이 오는 게 편리하다. 그럼 막말로 해볼게요.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싫어합니다. 천 명이 왔다 이러면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한국의 50대 사모님들 무섭다 무섭다? 무섭습니다. 구청에 와서 일하면 구청 공무원들 쩔쩔쩔쩔 매요. 근데 사업시행자의 딱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하고 사업시행자는 누가 갑입니까? 공무원이 갑이잖아요. 왜?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허가권을 공무원이 갖고 있다 없다? 그럼 사업시행자 공무원한테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법을 공부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15일 이내 허가한다 이래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오늘 허가해도 돼요? 안 돼요? 아, 15일 이내니까 오늘 허가해도 돼요? 안 돼요? 돼. 15일 있다가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루 한 시가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공무원한테 가면 쩔쩔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직권입니다. 직권. 이거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직권일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맥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거든. 그 변했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 왜 직권으로 하냐는 거는 전부 다 뭐와 관계되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 해볼게요. 지목이 저는 밭이거든. 밭에서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지. 그럼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집입니다. 지목은 됩니다. 집 허물고 텃밭 만들 리 있다 없다? 아니 집을 허물고 텃밭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지목이 대에서 전으로 바뀌는데 그럼 땅값이 팍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세금하고 직결이 되거든. 공무원이 알아서 다 고쳐버린다. 그게 직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출제인이 물을 때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때는 절차가 있거든. 절차. 그럼 여기서 이것만 딱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여기서 여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획 수립. 자, 외우지 마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옵니까? 조사가 먼저 옵니까? 시작. 계획 수립. 그럼 조사를 했다면 조사부를 작성하지. 법학 시간에 항상 부자가 들어가는 장부입니다. 장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공부 이건 전부 다 장부입니다. 장부. 조사를 했으니까 장부를 작성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서. 그럼 나중에 국어 시간에 가면 서면이라는 말이 있고 조서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서면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뭐라고 부른다? 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마지막에 장부를 만다 정리. 그럼 이거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지적송환증이 직권으로 할 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시작. 토지 여기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자, 그러면 이제 좀 유치하게 시험 내볼게요. 요게 이동이라고 있죠. 요거를 용자로 써버린 거야.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문제를 냈어요. 신경질 난다 안 난다? 그래도 시험입니다. 지적법은 엄청 유치합니다. 시험 문제가. 글자만 탁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는 법학이거든. 등기는 법학이고 사회과학이라. 지적은 이 자연과학에 가까워. 자연과학이야. 지적은 자연과학에 가까워. 우리들 사회에서 사기꾼 있죠? 사기꾼은 자연과학 공부 전공자입니까? 사회과학 전공자입니까? 사기꾼은 전부 다 사회과학 전공자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순수해요. 사기를 칠 줄 잘 몰라.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아는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적은 시험 문제를 낼 때 엄청 순수합니다. 글자만 싹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들어가게 되거든.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적은 토지에 표시해서 시작해서 토지에 표시해서 끝을 맺습니다. 자, 토지에 표시이다, 시이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뭐가 있다? 좌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소재는 없잖아요. 이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시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좌표 있죠?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시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낼 거는 네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번이거든.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번지.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지번. 이 지번은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 낼 거리가 많은데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출제를 안 할까? 올해 사실은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 4년 동안 안 났으니까. 근데 올해도 안 났어. 그럼 나중에 35회 때는 한번 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지번입니다. 자, 아니 지번도 공부할 게 있나?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여기 이것만 그림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전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여러분들 우리가 단위라는 게 있거든. 단위라는 게 사람을 셈할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말하지. 사과를 셈할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말하지. 토지를 말할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필지마다 이게 번호가 있지, 번호. 요 번호가 있지. 이해됐어요? 네. 이 번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번이다. 그러니까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뭐다? 지번입니다, 지번.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네 개 글자가 딱 나오거든. 첫 번째, 자, 봅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죠. 답입니다. 지번은 자 드립니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그럼 지번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옆에다가 동리입니다. 동리.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도시는 뭐마다? 동. 시골에는 뭐다? 리.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만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여를 할 때 일단 방향 표시를 한번 봅시다. 방향 표시. 항상 정면 상단이 북쪽이지. 맞다, 맞다? 맞죠? 그럼 북쪽에 방향만 나오면 이게 남쪽이지, 당연히.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그럼 이쪽이 무슨 쪽? 서쪽. 이게 뭐다? 동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집언을 부여할 때는 시작이라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집언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몇 번입니까? 1. 맞죠?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북, 서. 이해됐어요? 네. 이게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이리 갔다가 이리 가잖아요. 그럼 끝번호가 이거지. 맞아요.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남동.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읽어봐요. 시작.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이야기를. 집어는 어디가 1번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 그 항상 좌측 제일 위가 1번이지. 그게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 하면 오더와이더 오. 그 북동에서 남사하면 뭐다? X. 남동에서 북서하면 뭐다? X. 그 글자만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 글자가 있었거든. 자, 이 글자가 있었죠. 그죠?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이 글자가 있었죠. 이거는 집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언 앞에 무슨 자가 있다? 사. 이거는 집언 앞에 아무 글자가 없지. 그럼 이거는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이거는 무슨 대장? 임야 대장.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집언 앞에 뭐를 붙인다? 사. 그럼 시험에는 뒤에 이라면 오덱스다? X. 끝에 이라면 뭐다? X. 산하면 뭐다? O. 임하면 뭐다? 요 산하면 뭐다? O. 임하면 뭐다? X. 이렇게 됐네. 그 글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오래 했거든. 오래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20년 동안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전부 다 기출문제에 그렇게 출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글자를 할 때 앞에인데 뒤에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끝에라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산인데 임이라고 쓰는 걸 그게 전부 다 시험에 그렇게 출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해결했다 냈다 했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거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이제 지적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읽을 때는 6-1 이렇게 읽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 읽으면 안 돼요. 의라고 있습니다. 시작. 6-1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하면은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볼게요. 요 앞에 있는 번호를 본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번호를 부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이거는 부번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걸 문자로 하면 우리나라 집언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시작 있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집언을 구성할 수도 뭐다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오더와이더 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이 말하고 본번과 부번이 대단합니다. 하나의 집언을 구성을 할 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대단합니다. 의로 표시한다. 오덱스다. 제가 아까 전에 의로 읽는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의로 표시한다면 뭐다?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아니 이 글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잔소리가 많네요. 그죠? 여러분들 출제위원은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뺏겼다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뺏겼다라는 걸. 그러니까 앞에 출제했던 사람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 우리도 나중에 모의고사를 내고 이러면 아 이거 다른 문제 뺏겼었다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은 문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럼 개발을 하려면 글자를 갖고 장난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글자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면 집언을 시험 문제 하면 우리 선당에서 세 개의 지문을 여기서 띄웁니다. 자, 집언은 지력 소관청 2,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하고 북서에서 뭐로 부여한다? 남동. 그다음에 지번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뭐로 붙인다? 사. 본번과 부번사의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시작. 의로 읽는다. 그걸 딱 기억해두면 돼요. 됐다 됐다 됐지.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